디테일로 보면 일관성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 없애는데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비고등학교 1학년은 또 어떻게 바뀌나요? 2023학년도. 근데 뭐 제가 이 정책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 예비고2와 예비고1은 그닥 큰 변화는 없어요. 네. 그런데 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뭐 정시 비율을 늘려간다 혹은 뭐 사회자 전형이나 이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늘려야 된다 혹은 학생부가 점점점 뭐 또 다른 변화가 있다 이럴 때 그런 방향성이 점점 심화되는 학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큰 틀에서는 현재 예비 고2와 예비 고1은 입시제도는 큰 변화는 없다. 큰 변화는 없지만 자리를 확실히 잡아가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네, 정리를 네.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예비 중3 2024학년도 입시를 네. 하는 그 친구들은 많이 변화가 있나요? 작년 11월 28일 발표된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 방안이 모두 들어가 있는 학생이 이제 예비 중3 학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24학년도에는 수능 정시 비중이 40% 이상 네, 네, 무조건 네, 되는 네, 해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변화가 가장 있나요? 가장 헷갈리는 네. 학생들이 될 것 같고요. 예비 중3 네, 네. 예비 중3 학생들이 가장 헷갈리는 해가 될 것 같고요. 네. 자기소개서도 폐지하고 자율동아리 폐지하고 교내수상대회 폐지하고 독서이력 폐지하고 그 앞에서 봉사활동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예비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목만 기재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아빠 찬스 쓰고 자기 백을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많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창체 자체를 거의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현재 예비 중3,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학생부를 여태까지 잘 이렇게 해왔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저 질문 네.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럼 뭘로 가나요, 이 친구들은? 결국은 네. 이제 뭐 세특이나 아니면 네. 결국은 또 내신이에요. 학원은 좋아졌어요. 내신.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뭐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 옛날이 더 좋았던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실 거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지금의 방향을 굉장히 우려 많이 하십니다. 임정빈 대표님은 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환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선학교 선생님 반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히 강남권이라든지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준비를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를 하는데 워낙 학원 많이 다니고 소위 말해서 가정 환경에 따라서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내신으로만 승부를 해왔거든요. 내신 뒤에 보통 수능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볼 때 스펙트럼으로 볼 때 그런데 내신을 가지고서 잘해보려고 했던 학생들이 활동 내역까지 같이 담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용들이 대폭 빠지다 보니 실제 내신 중심 그리고 수능 뭐 이런 것들이 수능의 비율이 너무나 늘어나가지고서 이제 수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수능이 수시에도 최저 등급으로 반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학교 간 비교 편차에 의해서 수능 점수를 가지고서 대학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예를 하게 되면 정시로도 많이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 뭐 이런 걸 통해서 수능 자체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학생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수능의 비중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수능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이제 내신 플러스 수능 자체가 그냥 하나의 패키지화 되어가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조금 더 부담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다시 성적 중심의 전형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나요. 네네, 네, 실제로 현재 예비 중3 학생들부터는 성적 관리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번에 예비 중3에게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화 방안의 핵심은 학교 밖 비교과의 대입 반영 금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리가 두 개 있잖아요. 하나 창체 동아리, 학교 수업 시간 창체 활동 시간에 하는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다.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내신 챙기고 수능 챙기고 뭐 학교 수행 평가 챙기고 하는데 뭐 이런 자율 동아리 활동을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 동아리에 부모님 찬스 또는 학원 찬스가 도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학교 밖 동아리 활동을 대입 반영 금지하자. 그리고 봉사 활동
사실 봉사활동의 어떤 여러 가지가 인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1365에 다 몰려가지고 막 그 몇 건 안 되는 봉사활동 잡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찬스로 봉사활동을 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유리한 모습이 되다 보니 야 너무 봉사활동에 과열되는 거 금지. 그래서 학교 안에서 계획된 봉사활동은 인정하나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은 이제 금지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독서활동 사실 독서 기록 내용을 보면 자기가 안 읽은 책도 일단 집어넣고 언젠가 읽지 뭐 이런 친구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너무 오버페이스하는 독서 기록은 삭제하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읽어보면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의 어떤 발표 혹은 학교 수행평가에서 어떤 보고작업을 위해서 자기가 읽었던 책 같은 것들을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에 기록해주는 선생님이 꽤 많아요. 그래서 독서 활동의 기록 자체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독서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건 학교 밖 비교과 활동은 대입반이 금지되나 학교 안 비교과 활동이 대학에 반영되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너무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얘기하고 특히 수업 중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 부분이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니 여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는 것이 현재 예비 중3 아이들에게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점점점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학교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봉사활동부터 다시 거명을 네. 하면 네. 봉사활동은 주요 사립대학교에서 아예 반영 안 하기로 명시해놨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알아서 다 걸러내는 거예요. 왜? 수학점수 100점이면 수학공부 열심히 한 거지만 봉사점수 만점이면 엄마가 다 해준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율동아리 그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독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질문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 4번이 원래 그리고 이 독서 활동 자체는 원래 외부에 빠져 있었던 항목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고입 같은 경우에 공통질문 문항으로 독서가 있었었는데 이게 워낙 중요해서 학생부로 전 정권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걸 갖다가 또 빼버린다. 넣고 그냥 빼버린다. 이게 지금 느낀 점 쓰지 말고 저자와 제목만 쓰게 또 바꿨는데 그나마 이것도 다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지금 세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수행평가와 관련이 깊어요. 어차피 도덕 선생님, 한문 선생님은 한 학교에 한 분 정도 계시거든요. 1학년 1반부터 3학년 끝반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전교생을 다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네네네. 또 학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땡땡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수행평가에 대한 아이들의 관찰했던 내용들을 담는 항목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네네. 있죠. 네네. 그러면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30%인 학교들도 별로 없고요. 지금 90%인 학교들도 많습니다. 결국 교과학습 및 세부특기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로지 그냥 내신이에요. 그럼 내신만 남고 나머지 활동 내역을 다 죽이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예전이나 다름없어요.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그냥 교과학습발달사항 및 세부특기사항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가 됐든 지필고사가 됐든 그거 외에는 기타 활동 내역들은 다 죽여놓자라고 하는 건데 많이 눌러놓자 아니면 이게 자꾸 시비성이 붙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걸 공정하게 투명하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피곤하니까 다 사용시켜 라고 하는 지금의 현재의 체제 하에서 과연 이게 방향이 올바른 건지 이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아 근데 지금 김희세 대표님이 되게 잘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네. 아까 이제 저희가 맞아요 틀려요. 아 저는 이쪽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까 성적이 되게 강조되는 입시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수능은 수능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면 내신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내신의 최소 뭐 40% 정도가 통상적으로 내신의 성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는 사실 지필고사의 어떤 지적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지식을 활용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활동이잖아요. 즉 내신 자체가 활동 중심의 역량 베이스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신이라고는 성적 중심으로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량 중심의 내용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자체가 역량 중심의 평가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정량적 지필고사 중심의 평가로 이렇게 큰 틀이 나눠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부모님의 능력 혹은 부모님의 찬스 부분을 최소화하고 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만들고 좋은 학생부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그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전형으로 바뀐다 하는 그 큰 틀의 변화, 뭐 이 부분은 디테일로 보면 일관성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 없애는데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를 다 걷어내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그리고 그것들을 선생님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눈에 띄는 몇 명만 기록한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에 관련된 내용을 다 적는 게 의무화됐고요. 이 기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학생들이 그것도 이의를 제기하는 루트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할이 시험 문제 내고 시험 문제 잘 봤는지 채점해서 점수 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 아이가 수행평가를 어떤 식으로 왜 저런 식으로 접근했는지까지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모습으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중심의 어떤 교육의 기조가 흔들린 건 아니다. 아니 물론 이제 지금 방향 자체가 2030 뭐 2040 네네네. 큰 틀에서 미래사회 안 궁금해요. 네네. 이거 보시는 원장님들 아무도 안 궁금하고 학부모님도 안 궁금해요. 당장 내년에 입시가 궁금한 거예요. 네네네. 어? 근데 네. 학종이든 수능이든 지금 전부 다 정량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정성적 평가 방식들을 갖다가 다 내려놓으면 뭘로 이게 왜 그럼 그동안에 여태까지 해왔던 건 그럼 뭐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그 상위학교에 대한 입시 제도가 바뀌지 네. 않으면 네. 아무리 교과 과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네네. 그래서 입시 과정을 이제 학종 위주로 바뀐다고 네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거에 사실은 조금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조금 아까, 드네요. 아, 다시 한번 제가 네. 이제 입장을 다시 설명드리면 네. 그러니까 사회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과 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요구와 이 입시를 바라보고 있는 기성세들의 눈높이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네. 정시를 늘리면서 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는 유지가 되나? 아, 그런 쪽의 정책은 정시 확대로 논술을 폐지해서 정시로 옮기는 걸로 이제 전형으로 방어하고 그것도 에라다. 네, 또 하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내신이라고 하는 정량적으로 보이는 그 숫자가 사실은 내신을 평가하는 거에 40에서 60, 아까 어떤 학교는 90까지 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의 예, 네. 정성적 평가가 반영된 내신을 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평가받아서 대학을 가는 그 큰 틀에는 변화가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입시를 바라보는 좀 정확한 방향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수시 정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수시는 9월달에 원서 쓴단 말이죠. 그럼 6장의 원서를 써야 돼요. 근데 논술 줄이고 특기자전 줄잖아요. 그럼 남는 건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6장의 승부를 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정시 3장으로 수능을 잘 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 다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신은 약간 정성적 혹은 역량 중심의 평가고 수능은 약간 정량적 실필고사 중심의 결과물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준비는 학생들이 힘들어지긴 분명하겠지만 전형 자체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큰 변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형 자체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전부 물타놨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종합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켰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과 그 다음에 활동내역인 비교과와 출신 학교와 수능 점수에 대한 아이들의 지금 전국 그 100분위까지 다 들여다보고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평가의 축을 다원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의미가 있었던 거였는데 네. 갑자기 정시를 대폭 늘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학생부의 기재 양식을 갖다 대폭 축소함으로 인해서 전형 자체가 점점 특화되지 않고 유사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최초 전형 취지는 다원화잖아요. 사실 지금 입시의 가장 큰 어떤 변화의 시작은 다원화.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을 입시 제도와 맞춰서 자기에게 유리한 전형, 자기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전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입시제도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원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불편함을 얘기하시고 또 좀 정보력이 많고 재력이 좋은 분들이 그런 다원화된 어떤 방향성에 맞게 대응을 잘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능력이 없는 일반 학생들이 그런 제도의 변화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런 단점을 보완 하다 보니까 다시 약간 옛날처럼 특색이 많이 없는 전형으로 바뀌어가는 아쉬움은 있겠으나 어쨌든 모든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굳이 이 중에 찬성하는 항목이 하나 있다면 사회별에서 전형의 확대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능동적이고 변화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겠죠. 그런데 사회별에서 전형 같은 경우를 확대해서 사회별에서 전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모 학교와 저기 두메산골에 낙도에 있는 모 학교의 1등을 같은 1등으로 볼 수가 없죠. 이게 공정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저희 대통령 공약하면서 학종이 공정한 거라고 그랬고 또 하나가 전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국영수과사에 의해서 몇 개 안 되는 과목으로 전부 다 등수를 재단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100이면 100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네. 그 100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여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단지 말해서 찍소리 안 나오게 뒷말 없게 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입막음용 정책이다. 그래서 사회별에서 전형 같은 경우 어차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섹터별로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각 지자체에서 1등한 학생들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 등수를 갖고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에서 1등한 학생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동네에서만 열심히 잘한다면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걸 조금 더 늘렸으면 모르겠지만 이걸 늘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전형을 다 죽여놓는 거는 사실 여태까지 뭐 했냐 우리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그래서 진짜 우려가 된다. 그동안에 학종에서도 혹은 그 수시에서도 계속해서 수능이 반영이 됐거든요. 수능 보란 얘기가 잘 보잔 얘기가 정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왜냐면 수시 전형에서 최저등급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도 한 50% 정도 안팎에 되니까. 근데 오늘 얘기해서 조금 자꾸 비껴가려고 하니까 요쯤으로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왜냐면 예비 중3이 또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예비 중2이 더 어려워져요. 왜? 네. 고교학점제가 일부분 도입이 되는